올해 사람, 인간을 조금 조심하라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사람 믿지 말라는 거지. 그로 인해서 내가 뭐 손재를 본다든지 관제가 된다든지 시비가 된다든지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필히 조심을 해주시고 무사히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명신당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할 띠는 토끼띠입니다. 네. 또 토끼띠분들 올해 또 한 가지 팁 나갑니다. 뭐예요? 좋은 거 아니야. 아. 조심,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끼분들이 상문에 들어왔어. 상가집을 잘못 갔다 오시면 네. 내가 어떤 주당을 맞는다든지 네. 아니면 내 몸이 아프다든지 네. 꿈자리가 안 좋다든지 네. 갑자기 하는 일이 재수가 없다든지 그래서 올해 토끼분들은 될 수 있으면 상가집을 올해는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다. 최대한 피해하도록? 예. 그래서 토끼띠. 네. 자, 그 다음에 2월 태생. 태어난 일주가 토끼날이다. 네. 그리고 시간대로 내가 태어난 시간대가 오전 5시 이후에 네. 5시, 6시에 태어나신 분들이다. 네. 네. 하신 분들은 올해 상가집을 조금 조심해 주세요. 만약에 진짜 급하게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준비해놨죠. 아, 네. 네. 역시 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집안 상문이라든지 네. 또 직장의 상사 쪽에 네. 상이 난데 안 가볼래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필히 가셔야 된다는 분들은 소금이랑 네. 팥 섞어주세요. 섞어가지고 조그마한 비닐팩에 호주머니에 담아놓고 가시는 팁. 그리고 나오시면서 네. 집에 들어오시기 전이든지 네. 길에서 네. 이걸 흩어주는 거야. 내 몸에. 흩어주는 방법도 괜찮고 또 뭐 확실한 방법은 우리 꽃게 찢기다리 이런 방법도 괜찮고 이제 이런 거를 내 몸에 소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네. 그럼 우리 35세 정묘생 토끼띠 가볼까요? 네네. 금년에 우리 정묘생 토끼분들이 12수 관제수가 좀 들어왔어요. 내지는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시비나 관제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고 특히나 정묘생 토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람 인간을 조금 조심하라 하시더라고요. 특히 6월달, 7월달, 8월달 분들은 사람을 조금 조심해 주세요. 한마디로 사람 믿지 말라는 거지. 그로 인해서 내가 뭐 손재를 본다든지 관제가 된다든지 시비가 된다든지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필히 조심을 해주시고 신축년 한 해 무사히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47세 을묘세 토끼분들 금년에 이동이나 이사가 들어와 있어요. 5, 6, 7, 8월생 분들이 네. 특히나 어떤 이사라든지 네. 이런 계획을 분양 계획이라든지 네. 이런 게 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 네. 그래서 이사를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토끼분들 네. 될 수 있으면 남쪽 방향으로 가주셔라. 아, 방향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서쪽 방향이라든지 북쪽 방향보다는 네. 차라리 남쪽 방향을 조금 선호를 해주셔서 이사를 가시는 게 네. 을묘생 토끼분들한테는 좋게 작용을 하시겠더라고. 네. 그래서 어떤 계획,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남쪽 방향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금전 문제가 안 맞겠더라고. 그게 뭐냐면 계산이 안 맞는 거죠. 계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계산과 네. 실 매출 계산이 네. 그러니까 생각만큼 장사가 안 따라 올라오는 거지. 아, 네. 그러니까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지출을 그러니까 소비를 좀 줄이리라 라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 지갑 꼭 갖고 있어라? 좋겠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59세 개묘생 토끼분들 9세 들으셨고 왜 우리 좀 찝찝하잖아 맨날 아홉수라 하면 그래서 찝찝하실까봐 네. 제가 또 아홉수 강조를 조금 드려요. 심리작용 이것도 심리작용이야. 아, 아파도 아홉수라서 아파. 아이고 돈 날려도 아홉수라서 그래 이러신잖아. 그러니까 59세 개묘생 토끼분들이 아홉수에 들어서면서 조상자리에 상문이 들어서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 편찮으신 분이 계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 부모님을 조금 더 각별히 살펴드리시는 것도 좋고 일병은 좀 그렇죠. 주고 네. 그리고 연초에 초상집에 잘못 갔다 오시면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주당사를 맞으실 수가 있어. 초년에 네. 상반기 때 이것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끼분들 네. 올해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네. 어떤 이동이라든지 또 관제가 좀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 상갓집 네. 그것만 올해 조금 조심히 잘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